원래는 이런 옷이었다. 나이도 들고 작아서 더는 입지 못하게 된 옷이다. 아주 오래전에 샀는데 입지도 버리지도 못한 가죽 자켓. 옷장을 열었다가 이걸 보고 어찌해봐야 되겠다 싶었다. 양팔을 뜯어 이어붙이면 손가방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시초가 됐다. 그래, 일단 무작정 소매부터 뜯어보자. 곧바로 난간에 봉착했다. 어찌나 야무지게 박아 놓았는지 실을 뜯으려고 쪽가위를 뒤밀었는데 들어가지를 않는다. 실밥을 하나 뜯었다. 하나 뜯어지면 다음은 수월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를 짧고 고군분투. 와우, 팔 두 쪽을 겨우 뜯어냈다. 사실 이때까지 몸통은 계획에 없었다. 팔을 떼어놓고 보니 딱 조끼가 된다. 오, 좋은데? 떼어낸 두 쪽의 팔을 붙이다가 생각하니 아, 사진이라도 찍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찍은 사진이다. 그냥 팔 위쪽 둥근 부분만 가위질하고 맞대어 붙이기만 해도 네모 가방이 될 것 같아 보인다. 가죽을 어떻게 손질하지? 했는데 이를 버려놓으니 답이 나온다. 두 쪽을 서로 맞대어 있는 것이라 떼어낸 가죽의 박음질 구멍으로 서로 맞대어 바느질을 하니 정확하게 끝이 잘 맞는다. 완전 깜짝 같아. 사실 이건 미리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다. 일을 버려놓으니 방법을 궁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애견까지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바느질을 하면서 느낀 건 애초에 이 옷을 만든 사람에 대한 경이로움이다. 어찌나 정교하게 재단하고 박음이 되어 있는지 놀랄 뿐이다. 정말 대단히 솜씨가 좋은 분이구나 하고. 사실 옷의 안쪽에 이렇게 깔끔하고 완벽하게 꼼꼼하게 처리해 두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곳곳에 성실한 달인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감사를 느낀다. 이렇게 묵묵히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기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미친다. 어쨌건 바느질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박음질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지? 일단 다림질로 바느질하고자 하는 위치를 정했다. 이때만 해도 가죽에 시침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천과 달리 가죽은 바늘 자국이 나면 구멍이 뚫히게 되는 것이니까 부드러운 양피라 조심스럽게 바느질을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게 바늘이 쏙쏙 들어간다. 그렇게 일단 가방의 기본 모양은 갖추었다. 그런데 가방 손잡이는 두꺼워서 도저히 손바느질로 박을 수가 없다. 사실 송곳을 대고 망치질을 해서 구멍을 내고 박아보려고도 했는데 두꺼운 구멍 끝까지 바늘 통과하기가 어려웠다. 그때야 든 생각이 내가 손으로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수선집을 들고 찾아갔다. 뜯어진 몸통이랑 손바느질된 가방이랑 들고서. 그런데 수선집에 들고 갔더니 요즘 상황이 상황인지라 조용하다. 일손이 거의 없는 한산한 분위기라서 내심 밝게 수선할 물건을 내밀었더니 대충 훑어보더니 같은 난감이 더 필요하다면서 난감해한다. 별로 반갑지 않은 눈치인 것 같다. 두 말 않고 나왔다. 곰곰이 생각하니 수선하는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물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미쳐서 난감해진다. 그때서야 어디 가서 이걸 박음질해줄 사람을 찾지? 일단 후퇴하고 집으로 왔다. 다음날 예전에 지인한테 들었던 수선집 얘기가 떠올라서
무작정 찾아갔다. 박음질해야 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모양을 다 만들어 갔다. 골목에 들어서자 내 눈에 보이는 수선집이 딱 보인다. 어제 퇴짜를 맞아 다시는 퇴짜 맞지 않으려고 들어서자마자 초보가 벌린 일이라면서 장황하게 설명했더니 마침 수선집에 있던 아주머니 손님 두 분이 깜짝 놀라며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하면서 응원을 해준다. 그래서 무사히 수선할 가방과 옷을 맡긴 이 3-4일 후에 찾으러 오라고 한다. 아싸 다행이다 하고 오늘은 이제 찾으러 가는 길이다. 수선집에 들었으니 마무리 작업 중이다. 이렇게 가방과 조끼로 고쳐졌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우러 와서 이리 보고 저리 보다가 발견했다. 애당초 내가 원했던 곳에 박음질이 되어 있질 않아서 들었을 때 상상했던 비주얼이 안 나온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다. 가차없이 내가 손바느질로 고정시켜주니 눈에 거슬리던 부분이 해결됐다. 나이 들고 가방을 든다는 것도 성가신 일이 됐다. 궁리를 하니 긴 가방끈을 달아 두 손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가방 옆구리에 고리를 달기로 한다. 다시 다 뜯어야 하나 하며 가방 안을 뒤집으려는데 아 뭐하러 다 뜯지, 필요한 옆구리만 뜯으면 되지. 쉽게 생각하고 옆구리 부분만 뜯었다. 아마도 내가 처음부터 만든 가방이라 구조나 생김새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방법이 생각난 것 같다. 잘라뒀던 가죽 중에서 튼튼한 박음질 부분을 잘라 고리를 달았다. 쉽지는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가방 옆구리를 뜯고 고리를 만들었다. 짜잔! 이렇게 끈을 달면 두 손이 자유로워진다. 아, 이렇게 가방이 탄생됐다. 생각만 했으면 가지지 못했을 조끼와 가방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집안에 있는 가죽 자켓을 다시 주섬주섬 찾아보게 된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나미의 일상의 나미였습니다.